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쾌TV 아나운서 조근혜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쾌TV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수동면 수산 1위 화염마을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모내기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아동보호순찰대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제5회 남양주시장기 체육대회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이 영농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농민들과 모내기를 함께하고 마을 곳곳을 돌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5월 26일 수동면 수산 1위 화연마을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모내기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영농 현장을 찾은 이서구 시장은 직접 모내기를 시연한 후 농촌 건강 장수마을, 산채류 재배단지, 축산농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서구 시장은 최근 기상이변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 농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며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과 농산물 가공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친환경 모내기 시연은 벼 재배 농가들에게 적기 모내기 지도, 남양주 쌀 산해 진미의 브랜드화 등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유기농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남양주시는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 지원, 광역 방제기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 유용 미생물 보급 등 각종 시범 사업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을 늘리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우범 지역을 순찰하며 봉사해온 아동보호순찰대가 활동한 지 3년째를 맞았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회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기념식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아동보호순찰대가 5월 27일 시청 다산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구종서 노인지회장, 이서구 남양주시장, 이정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아동보호순찰대원, 경기도연합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대학 댄스팀의 체조로 행사의 문을 열었고 연병렬 노인대학장의 노인 강령 낭독과 사무국장의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동보호순찰대의 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모범 경로당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 행사에 참여한 시의회 의장과 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동보호순찰대는 어린이 성범죄, 유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주변 우범 지역을 순찰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우리 시 어린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제5회 남양주시장기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해 대회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월 28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제5회 남양주시장기 체육대회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시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우정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대회는 5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궁도, 게이트볼, 테니스 등 26개 종목에 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합니다. 이날 개회식은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선수단 선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서구 시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체육대회가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며 마음 놓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식 이후 축하 공연으로 용인대 무용과의 요가 크로스, 와이킥 태권 무예 등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공연을 즐겼습니다. 남양주 시장기 체육대회가 남양주 시민의 화합을 높이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